그럼 3부 얘기 시작해 볼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토론 주제는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까? 일단은 재난지원금 자체가 이렇게 코로나 이제 시기에 보면은 서민들이 솔직히 제일 많이 힘들잖아요. 그쵸. 힘든 거. 근데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코로나 영향 없이 수입일 일정하고 계속 좀 돈 많이 버시는 분들, 타격을 안 받는 그쵸? 사람들, 그런 분들은 굳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똑같이 세금은 내겠지만 네. 사람이 이제 여기저기 서로 다 잘 살아야지 경제도 살고 이제 좀 양보를 해줘야 그쵸? 된다 잘 사는 사람들이. 솔직히 그리고 막 200만 원씩 100만 원씩 주는 것도 아니고 겨우 25만 원씩인데 그냥 양보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부분은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근데 돈 많이 버는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는 있을 그쵸. 것 같아요. 똑같이 세금 내고 어떻게 보면 세금 양은 더 많이 내잖아요. 더 많이 버니까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낼 텐데 받는 건 없으니까 나라한테. 그래서 저는 그래도 시국에 맞는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만 그쵸 이게 약간 좀 조율을 잘 해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이에게 다 퍼주면 나중에 또 그만큼 그죠. 저희 세대가 갚아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가 힘들죠. 네,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잘 봐가면서 나눠주는 게 이게 참 누구 하나 딱딱 맞다 이런 주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이제 토론에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렇죠. 이제 또 하나의 토론 주제가 있는데 동물원은 폐지해야 맞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동물원은 폐지해야 돼요. 폐지해야 돼요? 이것도 찬성이네요. 아, 저는 반대할게요, 그러면. 왜냐면 네.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네. 왜 찬성하시나요? 일단은 동물 자체가 네네. 자기들만의 환경을 찾아서 이제 생존하는 그런 애들인데 네네. 동물이 네. 그걸 가둬놓고 그냥 사람 보기 위해서 뭐 밥 잘 주고 잘 케어해준다고 하지만 걔네도 고향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냅두고 그냥 보는 게 낫지 않나. 너무 좁기도 하고 약간 미안해져요. 동물의 자유를 뺏어버리는 그렇죠. 거다. 인간도 중요하면 동물도 중요하다. 저는 근데 동물원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 게 네. 왜냐면은 지구에 동물이 정말 많잖아. 야생동물이 그 많은 동물 중에 진짜 극소수 0.01%만 그것도 안 되려나? 그 붙잡아서 동물원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있어도 되는 게 이게 어린이들에게 꿈과 즐거움을 주고 그쵸. 이제 또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을 느끼게 해주고 또 동물들에게도 그냥 마구잡이로 학대하는 게 아니라 나름 훈련도 시키고 먹을 것도 주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극소수의 동물이기 때문에 저는 동물원 정도는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요새 제가 보면은 네. 마지막 벨루가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이게 뭐예요? 마지막 벨루가? 이게 여기에 한반도에 남은 마지막 벨루가 그 돌고래 그런 얘기도 있고 뭐 호랑이도 막 이제 얼마 안 남고 호랑이도 네 그러니까 개체 수가 얼마 없으면 더 동물원에서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연에 주면 없어지면 어떡하죠? 근데 그 동물한테는 이제 저희가 돌봐주는 것보다 그 야생이 더 괜찮지 않을까. 자연 생존하는 법도 알고 더 오래 살기도 하고 거기서 또 짝짝을 찾아서 가고.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건강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해봐요. 아무리 뭐 밥을 제때 주고 그렇게 다 환경을 최대한 갖춰주겠지만 건강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그 무엇도 자연을 따라갈 그렇죠. 수는 없지 않나. 기본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가벼운 주제로 몇 개만 더 해볼게요. 네. 성악설, 성선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게 더
이것도 참 오래전부터 많이 나왔던 토론 주제인데 너무 어렵다 진짜. 인간은 원래 선하다. 인간은 원래 악하다. 이게 가벼운 주제 맞나요? 아 이거는 좀 가벼운 주제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저는 성악설을 좀 믿는 편이에요. 성악설? 네. 왜요? 이게 아까 범죄 얘기도 하면서 네. 좀 했잖아요. 그게 이게 본능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아 나쁜 그쵸 이게 것들이? 이성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처럼 억누르고 살거나 이제 좀 제어를 할 줄 아는데 제어력이지 본능적인 거는 네. 그런 사람들은 본능으로 하는 거잖아요. 제어가 네, 안 되니까 네. 지금 다들 나쁜 마음 솔직히 하나씩은 갖고 있잖아요. 어 그래요? 연소님은 그럼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아 저는 아 막 그 약간 제어하는 부분이 있나요? 나쁜 마음 이제 약간 좀 아, 혹시 일하시는 곳에서 그죠 부당 대우를 받을 때 그렇죠 이제 때. 막 욱할 때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좀 약간 그랬을 때 좀 그래서 나쁜 마음이 들고 약간 친구랑 싸웠을 때 에이 기회가 다 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고 이제 아 진짜요? 왜 없는 척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저는 그냥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냥 알아서 냅두면 알아서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그러니까 성격 차이인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제가 안 해도 저렇게 살다간 언젠가는 크게 한번 그게 나쁜 마음 아닌가요? 아니요 제가 근데 직접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진 건 아니죠. 그냥 알아서 그러니까 저렇게 살다가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언젠가는 큰 코 다치지 않을까 이 정도의 생각인 거 약간 나쁜 마음 먹는 약간 그 이제 못 약간 나쁜 생각? 안 좋은 저 생각? 바라지는 않아요. 너가 컸든 그렇게 되라 이런 이 정도는 안 해요. 어. 아, 그, 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 남은 나쁜 사람 된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누구나 다 나쁜 사람 있죠. 저 약간 그래서 네. 약간 근데 그거는 이제 무슨 문제가 터져서 나쁜 마음을 갖는 거고 이 성악설은 그냥 애초에 인간이 약할 것이다 본능이 네 저 그러니까 무슨 일 터지지 않아도 그냥 사람이 그냥 제어를 하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악한 마음도 본능이듯이 선한 마음에도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예를 들어 누가 딱 사고가 나려고 하면 그걸 목격하면 딱 도와주려고 튀어나가는 이 마음이 본능인 거잖아요. 그쵸. 그 사람 계산을 한 게 아니고 그쵸. 머리로.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근데 굳이 하나 고르라고 하면 고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냥 선과 악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양면 악한 사람 있으면 선한 사람이 아니 그냥 한 사람 안에 양면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 안에 악한 마음도 선한 마음도 둘 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는 이렇게 말하면은 여기 천사가 있고 여기는 악마가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 너 이중인격이야 이러면 기분이 되게 나빴는데 당연한 거야. 네. 근데 요새는 너 이중인격이야 그러면 맞아 약간 이렇게 약간 받아들이게 네. 되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이제 입체적이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리고 같은 사람이어도 평가가 다 또 다르잖아요. 그쵸. 이런 면이 있고 저런 면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토론인데 데이트 중 교통사고 뭐가 더 가슴 아픈가 내 외제차 범퍼에서 애인의 코뼈 골절 이거는 주제가 가볍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내 외제차 범퍼 훼손 애인의 코뼈 골절 둘 다 가슴은 아프죠 그쵸 그, 근데 그 사람보다 차 더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애인의 코뼈 골절이 더 가슴이 아프죠 예, 코뼈에 그, 약간 금 같거나 그러면은 내 외제차가 조금 더 아깝겠는데 골절이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직접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가슴 아픈 거는 아무래도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다치는 게 더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일단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외제차 범퍼에서는 더 빡친다 이거는 더 빡치는 게 이거지 않나. 그 여기 골절돼서 만약 모양이 틀어졌거나 그럼 볼 네. 때마다 가슴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외제차 그 범퍼 같은 거는 이제 돈 조금 모아서 드리면 새 거로 바꿀 수 있잖아요. 아니 저는 코뼈 골절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럼 이거는 또 다른 토론인데 그러면 젊어서 거지 그리고 50살 이후 재벌이랑 젊어서 재벌 50살 이후 거지 뭐가 나은 것 같은가요? 저는 젊어서 거지 50살 이후 재벌이 나은 것 같아요. 야 이거 너무 어렵네요. 왜냐면은 젊었을 때 거지인 거는 나이가 젊으니까 더
덜 비참할 것 같은데 50 넘어서 거지가 되면은 뭐든지 이제 끝이 그쵸?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인생 마무리를 그렇게 하면은 저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이건 다 젊었을 것 때는 같아요. 거지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과 이제 능력이 되는데 네네. 늙어서는 솔직히 힘도 없고 의지도 많이 약해져 있는데 돈도 없어. 그러면은 너무너무 슬프고 비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토론을 해봤는데 네. 참 평소에 별로 생각 안 해봤던 내용들도 있었고 웃긴 것도 있었는데 일단 얘기하면서 너무 재미있었고요. 또 네. 어딜 가서 또 이렇게 얘기를 또 진지하게 그죠 토론해볼 수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저도 얘기 들으면서 그냥 다 약간 생각 차이기도 하고 뭐가 딱 정답이다 이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답이 있으면 이렇게 토론이 있을까요? 그쵸. 수고 많으셨어요. 많으셨어요.